나 이거 참고해 주세요. 안으로. 아. 근데 유튜브라서요. 유튜브는 보통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도 뭐라 안 돼요. 얘도 멱살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해버립니다. 서울로 다시 좀 진입을 하고 싶었는데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해서요. 조금 더 일산에 처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치겠다. 미국 주식. 넌 비트코인 안 하냐? 비트코인 올해 미국 주식 때문에. 난 비트코인 때문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우울하게 시작을 한다고 우울하게. 동대 축구 형 용만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대 축구 형 용만이 네. 채널 우리 이제 오픈했다고 해서 집들이 겸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네. 덜썩 그냥 덥석 네. 와주겠다 그래서 너무 네 고마워가지고. 아, 그럼요. 제가 뵌지도 오래되고요, 형을. 이 목소리 톤이랑 있는 게 좋다 보니까 굉장히 박식해 보이잖아. 축구 쪽에만 그래. 그리고. 자잘한 건 잘 알아. 얘기하잖아. 미국 주식 폭락해서 지금 얼굴 안 좋다고. 그렇잖아. 그렇죠. 제가 관심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좋아하는 것만 좀 관심이 있고. 그렇죠. 둘의 관계를 좀 설명하자면요. 내가 서울 예전 방영과를 나왔는데 방송연예학과. 얘가 거기 나온 거야. 저도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해설위원이 됐는지. 네. 형도 알다시피 연기자, 뭐 또는 코미디언, 개그맨, 뮤직비디오 감독, 뭐 아나운서까지는 가. 네, 아나운서까지는 가는데 해설위원은 없지. 네, 저도 사실은 뭐 해설위원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영화판에 있다가 네. 그 영화 관계사 잡지사가 필름 2.0이라고요. 거기서 뜬금없이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판권을 사오고 거기 편집장님이 런칭을 저한테 맡긴 거죠.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용수 위원도 세종대에 가서 계약하고 송지혜 캐스터 계약하고 강신우 위원이라고 그럼 이제 네, 계약하고 당시에 해설위원들 다 계약했는데 최근데 왜 네가 해? 챔피언스 리그가 조별리그 경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저희가 중계 제작을 해줘야 되는데 해설진이 부족한 거죠. 그렇구나. 그분들이 피곤한데 그걸 다 어떻게 봐. 네. 그러니까 잡다한 경기들은 네가 하겠구나. 제가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잡스러운 경기들 하죠. 누가 봐. 슈투가르트 대 뭐 어디 뭐 이런 거. 말매 네. 이런 거. 누가 그런 봐. 거 하는데 저보고 잘한다고. 근데 MBC ESPN에서 연락이 와서. 와 네. ESPN에. 네. 그때 ESPN이 EPL 있을 때인가?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날 당일 날 전속 계약을 했어요. 바로? 네. 사실 우리가 느끼지만 이 발음이랑 너무 좋거든. 외모는 사실 에이 아니야 무조건. TV용이 아니야. 라디오용인데 워낙에 거기에서 쏟아내는 그 해박한 지식들. 해외 중계니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관중석을 딱 비춰. 그럼 누군지 몰라. 할아버지 앉아있어. 근데 누군지 아는 거야. 아 누구 구단주고 구단주에 누구랑 와서 있고 그거 뭐 옛날부터 안 건 아니고요. 이제 해설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비춰주니까 나름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얘가 말이 길어. 그러니까 잘라내야 돼. 아직 너 알겠지? 다 잘라버려야 돼. 나도 그냥 목젖을 치든지 해야지. 말이 너무 길어. 지금부터 가볍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밸런스 게임? 네네네. 질문 드릴게요. 첼시 트래블 우승, 손흥민의 득점. 아, 그거는 얘한테 하는 질문이야. 저한테 하는 질문이요? 아니, 나는 첼시하고 상관이 없고. 얘가 몰라, 이렇게 몰라.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요? 하나를 골라야 돼. 네. 자. 올 시즌으로 한다. 잠깐만. 야, 이러면 뭔지 대충 그림이 나온다. 네. 올 시즌으로 한다 그러면 첼시 트래블. 첼시지, 첼시, 당연히. 네. 손흥민은 작년에, 지난 시즌 득점왕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질문 자체가 이게 맹점이 있어요. 자, 그러지 않고. 네. 손흥민 발롱도르 대. 첼시의 쿼드러플. 쿼드러플 우승. 더 이상 못해. 첼시도 못하고 손흥민도 못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딱 하나. 근데 쿼드러플 하려면 거의 발롱도르급 활약을 한 선수가 필요해요. 네. 손흥민이 아마 겨울 이적 시장에 첼시로 이적을 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말고. 그래서 쿼드러플을 탄다. 정답은 쿼드러플이에요. 알았죠? 쿼드러플이에요. 그만큼 지금 본 말이지만 이게 저 유니폼도 첼시인 거죠. 얼마 전에 임명장도 받았어요. 뭘 받았어? 첼시 대사. 진짜? 네. 한국 서포터스 클럽에서. 첼시. 그렇구나. 네. 공식 앰버서더로 임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공격받을까봐 네. 그걸 죽여. 싹 죽여. 왜? 형평성을 잃은 해설자로 보일까봐. 그러면은 일 잘리잖아. 근데 한번 제가 2007년에 뽀록이 나서. 뽀록이 났어. 첼시가 골을 넣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뽕이 나갔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숨길 수가 없었어요. 숨길 수 없지. 자, 아, 뭐 첼시에 대한 그 뭐 사랑은 알겠고 손흥민 얘기 잠깐 하자면 대박이었지 작년에. 아, 끝내줬죠 지난 시즌에. 뭐 사실 믿기 힘든 득점왕 누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우리나라 사람이 한다고 상상조차 안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특히 마지막 경기 대박 아니었냐? 와, 그렇지. 그 경기 중계했어? 안 했지? 중계했죠. 네가 중계했나? 지난 시즌엔 전 경기를 제가 다 했죠. 네가 중계하는 거 내가 봤구나. 네. 나도 이제 목소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근데 와, 한 골 더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네. 그렇지. 그때 눈물 개웠어요. 이쪽에서 살라도 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한 골 더 넣어야 되니까 동료들이 도와주려고. 클루셉스키라는 선수가 골파에서 본인이 슈팅하면 되는데. 패스를 해야 되는 슈팅을 이러다가 발 꼬여갖고 넘어지고 오히려 실수하고 모우라가 멋있겠잖아 하나 그 딱 네, 딱 넣어줘서 그다음에 그렇지 손흥민의 마무리 골이 아주 그렇지. 멋졌죠. 봐봐 우리가 이렇게 막 열등 얘기잖아. 분위기 싸늘하잖아. 축구를 나 이것들 저기 뭐 작가님도 초점을 잃었어. 뭔 소리를 하는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 대 한준희 해설위원 누가 더 높게 평가하는지. 아 장지현 한준희 그 용만 형 답변이 궁금하네요. 오케이 깎게 난 한이냐 장이냐 여기는 답이 나와 있을 거야. 아니야 여기도 독특해가지고 자기 뽑을 수도 있는데 한이냐 장이냐 그 성만 돼요. 하나 둘 셋 장. 다르지. 네. 본인이 한준희 의원을 뽑는 이유는 좀 뭔가 겸손해 보이려고요. 얘가 눈구렁이 다 됐다니까. 맨 처음엔 얘가 진짜 바른말만 하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해설위원이었거든. 이제 능글맞아졌어요. 네. 그래 한준희 의원은 워낙 친하잖아. 아 또. 그럼요. 오랫동안 같이 식구처럼 그치? 지내고 있고요. 원투펀치 오래 했고. 네네네. 아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 자체가 너무 재밌어 사람이. 저보다 3살 많은데요. 뭐 형님보단 동생입니다. 네. 나 깜짝 놀랐어. 그것도 꽤 동생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가? 진짜 한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뭉찬 나왔었거든. 나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르지. 나는 이제 말을 함부로 못 놓겠고 계속 형 그러니까 그래 하다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보면은 아니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돼. 아 나는 장 의원을 뽑은 이유는 한준희 의원도 물론 샤우팅도 좋고 다 하는데 뭐랄까 이 팬층을 대하는 이 시장이 여기가 훨씬 넓어. 시장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 목소리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 그냥 딱 들으면 그냥 주말 저녁 일요일 저녁이야. 그냥 영국으로 우리가 날아가는 듯한 그러한 것들 모든 거를 합쳐봤을 때 조금 어깨를 장 의원을 좀 더 둔다 하는 거지. 저도 진짜 역대 우리나라 MC 중에 용만 형이 진짜 넘버원이라고 봐요. 근거를 좀 대면서 얘기해. 아 진짜 그렇습니다. 잘라내지, 네. 잘라내지 말고 이런 건 더. 일단 네. 자, 또 가봅시다. 이 클럽 감독이면 누구를 스카우트 하겠는가? 음바페 대 홀란드. 하나, 둘, 셋. 홀란. 둘 다 홀이지. 네. 축구 팬들은 이제 음란이라 그러거든요. 음바페 홀란드에서. 음란. 둘이 이제 메시 호날두를 대체하는 약간 피지컬적인 걸 원래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첼시에서도 드록바를 좋아했고. 드록바. 네. 빠른 선수도 물론 강점이 있지만 저는 홀란. 이런 괴물 같은 선수 좋아해요. 근데 나도 홀을 찾은 이유는 인성적인 것도 보거든. 음이 요즘 너무 갔어. 배가 애가 맛이 갔어. 아주 마탱이가 가지고 파리 샹제르맹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오냐오냐 너무 해주고 프랑스에서도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고만장이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호날두 짝나 지금. 야, 매니아틱한 발언을 했어요. 네이마르랑 요즘에 뭐 여러 불화설 그렇지. 여러 기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많거든. 그러니까 홀란드 또 지금 오자마자 막 고개 숙이고 열심히 하거든. 내가 클럽 감독이 무조건 홀란드야 지금. 은바페는 망아지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더 망아지 같은. 밥 먹자고 연락이 왔는데 한 분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한 분만 뵐 수 있는 거야? 박지성 손흥민. 밥 먹자고 연락 왔는데 야 이거는 진짜 박지성하고 손흥민하고 밥 먹자고 왔어? 저 지금 SBS 소속이에요. 네 근데 손흥민은 제 춘천 후배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거를 야, 고르라고 하면 그럼 너무 잔인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질문 잘했어. 자 준비됐어요? 둘, 셋! 메뉴를 보고 메뉴가 아니야. 똑같은 거야. 한우. 최고급 한우집이에요. 아, 진짜. 박지성 할게요.
네. 잠깐만. 이번 월드컵 때는 박지성 할게요. 박지성 네. 할게요가 내가 가준다 이씨 이거 같아 지금. 그러니까 월드컵은 뭐 SBS 박지성 위원이 하니까. 네. 월드컵 끝나면 저 손흥민 갑니다. 아 요거 네. 우리 월드컵 끝내고 내보낼 거야. 아 그래요? 어. 아 월드컵 끝나는 거예요? 어, 끝나고 내볼 거야. 손흥민이죠. 나랑 뭔 상관인데 그 다음에 박지성이. 야 이거 그대로 네. 내보내. 나랑 박지성이 뭔 상관인데. 뭔 상관이 월드컵 뭔 상관이야. 그러면 손흥민이죠. 자, 이게 마음속의 네. 얘기거든. 어. 손흥민을 만나서 무슨 얘기 어떤 얘기를 하고 싶길래 그래. 아 저 손흥민 춘천 아. 후배예요. 제가 어. 춘천이거든요. 춘천 사람이야 맞아. 제가 손흥민 만나면 맨날 아 자랑스러운 춘천 후배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어, 진짜 부담이 어 꼰대 엄청 부담스러운 꼰대같이 그죠. 막 교가 부르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을. 그러니까 어, 그런 거 아니지. 흥민은 저를 밀어요. 아 첼시 이런 거. 네, 아 손흥민은 진짜 우리끼리 얘긴데 인생에 손흥민이 있어? 이거는 큰 거야. 야, 이건 진짜. 우리 전 세대는 사실 우리 인생에 차범근 있어가 될 수 있어. 네. 근데 그 중계를 많이 못 봤잖아. 근데 우리는 진짜 틀만 나오고 맞아요. 실시간으로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건 너무 고마운 거지. 이런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사실은 좀 의문스러워. 맞아. 진짜 네. 이건. 어? 또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또 할 수 없다? 선수는 또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다? 근데 어, 올 시즌은 힘들 것 같아요. 황희찬 가능하지 않다? 안 돼요. 너 희찬이한테 이른다? 이천이라는 번호도 알아. 뭐 출전을 시켜줘야지 선발로. 네, 그렇지. 좀 선발... 너무 못 나와. 예, 못 뛰게 아, 하니까. 근데 석이 살아야 돼 우리 말로. 네. 어, 기가 딱 살아야지. 네, 맞아요. 선수들은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야 나가 5분 남기고 넣으면은 아, 이게 그치. 진짜 깝깝해. 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도 네. 못 보여주고 이게 그러면 석이 가거든. 기가 죽어요. 형님은 말씀 안 해주셨는데 누구랑? 나는 박지성 손흥민. 박지성 먼저 가야지 나는. 박지성 안정환. 박지성. 형은 새끼 전화 안 나오는데 뭐 맨날 오는데 뭐. 나는 걔가 오히려 전화해. 뭐 하냐고 자꾸 술 먹자. 술도 못 먹는데 술 먹이려고 그래가지고 됐다 그러지. 아니 박지성 씨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보질 못했고 프로그램도 안 나오니까 한두 번 봤는데 밥 먹으면서 옛날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어땠는지 당신은 이렇게 뛰고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어땠는지도 얘기하고 싶고 처음 갔었고 그걸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선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면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캐스터는 배성재, 김성주. 아 축구 캐스터. 여기 소속 성주 형이 소속되면서요. 네. 상관없어. 여기 아~ 사진 있는데 뭐 상관없어. 뒤에 아~ 축구만 네. 놓고 봤을 때 네. 김이냐 배냐 배냐 김이냐. 하나. 이게 월드컵 끝나고죠? 방송이? 월드컵 끝나고야. 끝나고. 끝나도? 예, 네, 알겠습니다. 끝나도는 뭐야 또? 네. 하나, 둘, 셋. 배성재. 김과 배야. 아니, 성재가 월드컵 끝나도 SBS 주요 경기를 할 것 같아요. 계속하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성주 형은 저 SBS 올 일이 없거든요. 성주 형은 정말 축구를 조금 뭐 예능 많이 하시느라고 잘 못 봐도 바로 축구 중계에 들어가는 데도 준비해서 편안하게 전달하는 대중성이 저는 탁월하다고 봐요. 근데 성재는 또 그와 다르게 전문적으로 박진감 넘치게 템포를 축구 경기를 살려줄 수 있는 또 테스트예요. 둘 다 네. 그거는 최고야. 둘 다 그런 장점들이 확실해서 야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그게 둘이 중계하러 오면 웃길 것 같은데 해설위원 없이 둘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서로 돈 높이고 성재가 거의 해설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다음 두 팀이 대결할 때 솔직히 더 응원하게 되는 팀은 맨시티, 맨유. 네, 둘 다 응원하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는 응원해야 돼요. 그 티를 입고 가야 됩니다. 첼시에 도움이 되는 팀. 시끄러. 그런 거 하지 마. 두 팀이 웸블리 구장에서 네. 붙었어요. 네. 결승이야. 네. 맨시티, 맨유. 네. 티를 누군 어떤 건가를 입고 들어가서 봐야 돼. 입고 가야 된다고요? 그냥 벗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벗고 가야 돼. 입고 응원해. 아, 입고 응원해야 네. 돼. 들어가려면 입고 해야 돼. 자, 그래도. 와, 야, 이거 참. 어? 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지금 딱 입어라. 어떤 거? 사실 근데 지금 현 상황. 디자인으로는 저는 시티가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네. 디자인적으로는 저 시뻘건 거보다 약간 하늘색. 하늘색. 예. 네, 어, 약간 푸른색 도니까. 예, 예, 예. 디자인적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네. 예,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대답 안 하는 애거든. 맨시티 건졌다 그래도.
근데 올해 맨시티 너무 좋잖아 지금. 아, 뭐 최고죠. 다 세계 축구 시장 있잖아. 예. 맨시티가 지금 갑 아니야? 최고? 어떻게 실력적으로는 저는 이번만큼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라고 보는데 그치. 지난 시즌도 그렇고 계속 우승 후보였는데 우승 못했어요. 그치. 네. 어. 꼭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중요한 경기 때 그치. 이른바 명장병에 걸려서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첼시도 우승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칵테일 이쁘게 잘 해가지고 촥 드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잠깐만 여기 고추장을 좀 넣어볼까 살짝 드셔보세요. 이런 거야. 평상시처럼 하면 되는데 갑자기 중요한 경기 때 생각이 많아져. 거기다가 이상한 양념을 치면서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접 해봤는데 어때 밸런스 게임? 수준이 낮습니다. 낮지. 밸런스 질문. 그래 이거 하지 마. 진짜 디테일하게 더 가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우리.